이명웅과 이찬원이 정성 담긴 손글씨 편지로 팬들을 감동시켰는데요. 내용도 내용이지만 두 사람의 개성이 담긴 글씨체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. 이명웅과 이찬원의 손글씨체는 완전히 달라서 더 재미있는데요.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요리 솜씨가 좋기로 유명한 이찬원은 글씨도 명필입니다. 지난 연말 손편지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던 이찬원은 인쇄로 찍어낸 듯 바르게 쓴 글씨로 화제를 모았는데요. 이찬원의 글씨체에서는 이찬원의 모범성과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그의 바른 심성이 잘 드러납니다. 정말 신기하죠? 이찬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글씨체 비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이찬원은 오늘은 이찬원의 글씨 수업입니다. 많은 분들이 제가 글씨 쓰는 모습을 좋아해 주더라고요. 어렸을 때 서예로 글씨를 배웠는데 한글이나 한자를 예쁘게 쓰는 것 같습니다. 라고 시작했습니다. 덧붙여 글을 예쁘게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제가 글씨를 이렇게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. 초등학교 1, 2학년 때 어머니가 알림장을 처음 보고 저한테 글씨를 너무 못 쓴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엄마가 글씨 따라 쓰는 걸 많이 시켰습니다. 그걸 1년 하니까 초등학생 때 글씨가 지금 글씨체가 됐습니다. 웬만한 얼음 필체만큼 썼습니다. 라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이명웅 글씨체는 이찬원과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. 이명웅은 동글동글한 귀여운 글씨체가 매력입니다. 이명웅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 돌파 때 손글씨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. 이명웅 채널 100만 구독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, 이명웅입니다. 가수라는 직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늘 기쁘고 행복합니다. 방송 및 CF 촬영장 그리고 일상 등을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사랑해주시는 덕분에 구독자 100만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라고 소감을 밝힌 편지를 직접 손글씨로 써서 마음을 전했죠. 지금은 구독자가 111만 명입니다. 그 사이에 엄청 더 많이 늘었죠. 어쨌든 이명웅의 글씨체는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글씨체에서도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. 그런데 이명웅이 광고하는 구전 녹용의 대표님에게 손글씨로 직접 쓴 편지를 보냈는데요. 소식 들으셨어요? 이명웅이 구전 녹용에 대해 느끼는 감사함을 진심으로 표현해서 쓴 글인 것 같습니다. 엄청 바쁜 톱스타가 아무리 광고주 대표라 해도 손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는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는데요. 이명웅은 톱스타가 되어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구전 녹용 대표는 이 손편지를 받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닌답니다.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. 이명웅이 구전 녹용 대표에게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? 대표님 안녕하세요. 이명웅입니다. 지난해 구전 녹용과 함께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. 2021년 올해도 구전 녹용과 함께 멋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. 라고 보냈습니다. 예의를 갖추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편지 내용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명웅이 어마어마한 톱스타가 되어서도 겸손하면서 진실한 모습을 잃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스타디슈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